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그릇. 이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? 하루 한 끼 가족과 밥상에서 만나자. 올리브쇼 맑은 바람 캠페인. 밥상 위에 맑은 바람을 일으킬 밥상머리 교육법을 실천해보세요.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과 식사하기. 이날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아빠도 일찍 퇴근을 하고. 대화에 방해요소 없애기. TV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먹을 때. TV 꺼야 돼요. 부정적인 말 대신 칭찬 많이 하기. 화를 안 내고 칭찬하는 게 훨씬 잘 먹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. 마음을 나누는 가족과의 밥상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올리브쇼는 맑은 바람 캠페인과 함께합니다.